그러니까 무죄성이다. 이 죄성은 뭐냐면 결과잖아. 우리가 행위로 보면 식신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요게 자 내가 이게 요걸 가지기 위해서 움직였어. 움직여가지고 요걸 딱 집었어. 그지? 그러면 이 움직이는 게 식상이고 요걸 딱 집는 게 죄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죄성이 없는 사람은 죄성이 있는 사람 특히나 정죄는 있잖아 딱 집는다고 이걸 근데 실수 없이 딱 이렇게 집게 발이 있어가지고 딱 지워 근데 죄성이 없는 사람은 이걸 집는 데 있잖아 이렇게 집기도 하고 이렇게 집다가 떨어치기도 하고 그래 이게 죄성이야 무죄성이야 본질이 근데 식상이 관사를 보면 자 봐봐 이게 요렇게 놓여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 똑바로 요렇게 놓으려고 하겠지 잘못된 거니까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해결사하면 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무죄는 그러니까 주방에 가보면 알아. 주방에 가보면 탁 해가지고 허는데 뭔가 허점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살림을 한다 하면 이런 거야. 마치, 자, 냄비 있어야 되고, 뭐 반찬통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만약에 살림을 한다고 하면 재성, 정제가 있는 애들은 군더더기가 없어. 근데 식신제살인데 무재성이다. 그럼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사다 놓잖아. 사다 놓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렇잖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재성적인 역할에 딱딱 맞는 그 감각이 없다는 얘기야. 일이 뭔가를 많이 사다 놔요. 그러니까. 근데 재성이 있으면 필요한 것만 사다 놓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음식을 넣는다. 응? 그러면 반찬 먹게 되면 반찬통이 막 필요하잖아. 그러면 딱 필요한 것만 사다 놓는다고. 그다음 딱 필요한 것만 사다 놓고 좋은 거 사다 놓고 딱딱 이게 수납이 요 패턴에서 수납이 딱딱 되게 만드는 게 정제야. 근데 무죄들은 그런 거 잘 못해. 터져 나가요. 그러니까 설거지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재성이 아니야. 그런 건 잘해. 어떨 때는 잘한데 정리가 안 돼. 뒷정리가 잘 안 돼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 잘하는 애들을 식신제살들이 일을 더 칼같이 잘하거든.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뒤처리가 뭔가 허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반찬도 반찬통부터 시작해 이 기능 있잖아. 통의 기능. 이런 것도 꼼꼼히 따지는 게 정제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반찬이 있다 반찬 여러 개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 아니잖아 딱딱 맞는 반 그러니까 반찬통의 종류도 있어 만약에 반찬을 이렇게 뚜껑 있는 반찬통을 딱 이렇게 나열한다 이거야 그러면 음식 해가지고 막 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반찬통 뚜껑을 닫으려면 이게 반찬통의 종류가 여러 개인 거야 그러면 그 뚜껑이 어디다 닫히는지 모를 수 있잖아. 힘들 수 있잖아. 근데 정제는 그런 걸 통일화 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반찬을 통을 내놔도 그렇게 헤매지 않게 딱딱딱딱 반찬통을 사가지고 만들어놔. 근데 이 반찬통 저런 반찬통 하면 뚜껑이 여러 개잖아. 그럼 비슷비슷해가지고 어떻게 맞출지 모르잖아. 그게 무죄예요. 정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헤매지 않아. 딱딱딱딱 놓고 딱 그렇게 하지. 음식 간을 잘 못 맞추는 것도 무죄가 있나요? 그러니까 짜면 짜고.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이 정도면 간 조절을 잘
그런 건 있지. 재성도 맛에 해당돼. 재성도에. 그러니까 재성이 있어야 맛은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미각하고는 좀 틀려. 무죄라고 저 뭐 그게 아니야. 그거는. 요리는 여러분, 요리는 정제가 있어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정제만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인성이 약하면서 정제가 있으면, 식신 정제가 있다 이러면 정량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제 기질을 발휘하면 굉장히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내가 딴 생각하면서 뭐 하면 분명히 뭔가 모자라져 버려. 음식이. 그러니까 음식 맛의 감, 그러니까 조미료라든지 이 양념을 이렇게 그냥 안 달고 있잖아. 저울에 안 달고 이렇게 치는 성분이 뭐냐면 정인이야.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감이야, 감. 감을 잘 잡는다고, 정인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잖아. 그러면 감으로 딱 잡아버려. 그러니까 무죄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가끔 어디다 놨지? 이거 잘해. 어디 놔놓고 어디다 놨는지를 잘 몰라. 어디다 놨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밥 먹다가도 잘 널찐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잖아. 그러면 정제는 이렇게 잡는 게 있으니까 물론 정제도 널찍이긴 하지만 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죄들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무죄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요것에 대한 이 관리 기능이 떨어진다니까. 처음에는 잘해.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나중에는 얘가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남자 무죄들이 그런 거야. 재성이 여자다 이거야.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잖아. 나중에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그럼 여자들이 가만 있겠냐고. 다 가른다니까. 어디다 놨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뭐 하다가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이게 지루해지거든. 아니, 이 기운이 멀어져 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력이 딸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자다 하면 여자가 좋아하겠어? 그럼 가잖아요. 그러면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가 보다 해. 이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이 늦어지는 게 그런 거야, 그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하는 거하고 이게 지구력이 딸리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근데 정제들은 이제 항상 그 한 번 뭐 하나 오래 쓰면 계속 오래 쓰잖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저번에 내가 편제가 더 여자를 좋아해, 정제가 더 여자를 좋아해 하는 거는 재성은 다 좋아하는 거야. 근데 다만 다루는 패턴이 다른 거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편제 있는 사람이 더 바람을 펴, 정제 있는 사람이 더 바람을 펴 하면 정제도 바람을 피는 거야. 하나를 내꼈다가 또 다른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돼? 비교겠지. 제극이 내가지고. 그럼 얘를 선택한다니까. 이거 애끼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생긴 거야. 그럼 얘 애끼겠지. 그런 거야. 가급적이면 안 버리려고 하지. 그런 거야. 맞아. 그게 더 나쁜 거지. 맞잖아. 그게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좋아하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건. 그러면 자연법적으로는 선악이 없는 거잖아요. 좋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 사귈 때만큼은 잘하잖아. 정제니까 애끼잖아. 그 또 심으면 집착하는 거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있는, 여러분 이게 항상 희귀를 따지지 말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보라니까. 그 희귀 따지는 건 누가 따지는 거야? 내가 따지는 거잖아. 그럼 내 주관으로 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주관이 일어나잖아. 그럼 내가 힘들어져.
우리가 불가에서 분별심을 없애라고 하잖아. 그게 분별심이거든. 분별하는 거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봐버리면 되는데. 예. 자꾸 나의 가치관을 붙여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뭐 좀 알기 시작하면 내 가치관에서 좋고 나쁨을 판단해버려. 진짜야. 그런 게, 근데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내공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공이 없이 그걸 알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 그걸 제대로 해석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겠죠. 쟤는 요것 때문에 요렇다. 얘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 내가 그걸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서 분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하지 않게 돼.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스토리인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건 도인 된 거요. 그거 엄청난 거라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어떻든 치우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나를 되돌아봐. 오케이? 그게 진짜 나를 보는 거야. 스님들이 한 20, 30년 들어가가지고 맨날 선방에 앉아서 화두선 쳐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그 능력이 이렇게 공부하면 그거와 그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스님들은 완전 무식하게 한 거고 그런 기능, 그런 방편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한 거고 물론 불교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공식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줄 아는 수단을 통해서 빨리 공부한 거야. 그런 거니까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대단한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이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그래. 조금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를. 그러니까 정제가 있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이 물건 다루는 거라든지. 이 물건의 효율성, 돈의 효율성, 이런 거거든. 네. 허튼 돈 잘 안 쓰려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재생 살 되잖아. 또 어떨 때는 살은 뭐냐면 살은 가오야, 가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가오 떨어지면 안 되니까 팍팍 써버린다니까. 양면성이 있어. 내가 그렇거든. 쓸 때는 그냥 막 아주 그냥 사정없이 써버린다니까. 근데 애낄 때는 또 요만한 거 애낀다. 그게 정제야. 그게 정제의 모습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정제가 있는데 관성이 없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야? 절대 남한테 허투루 쓰는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면 써. 그러니까 어떤 거냐, 무관들은 내가 좋아하잖아. 그러면 얘가 나은 거야. 그래서 어떤 패턴들은 식재가 발달되잖아. 그러면 온몸을 자기 스타일대로 다 도배해버려. 정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 애끼는 돈을 다 투자해버린다니까. 내가 좋으면. 웃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들을 잘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욕심 많은 패턴이 무식상들이야. 그러니까 당사자는 욕심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지. 근데 제일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당장 내가, 일단은, 내가 불안하면 아무 다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요렇게, 저, 가동할 수 있는, 그거는 유지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전쟁이 났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식상 있는 인간들은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조달이 되는데 나는 조달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비상식량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식상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비상식량을 제겨놓는 행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는 아니잖아. 그래서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무식상들이 관성 있잖아. 그러면 낑낑대면서 자기가 한다니까 뭔가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남한테 부탁 안 해. 식상이 있어야 부탁할 거 아니야. 꾸역꾸역 자기가 허고 앉아있다. 그런 모습을 식상들이 보잖아. 그럼 가만 안 있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주 고도의 거식이야. 이게 맞잖아. 말로 저 도와주세요 하는 거 하고 도와주세요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그렇지. 그게 더 큰 거라고. 상관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잖아. 그러면 에이씨 이게 좀 떨어지는 거야. 자기 그 영웅 심리가 있으니까. 이게 지가 알아서 해도 될 인간이 도와주세요 하잖아. 그럼 안 도와주지. 근데 도와주세요 안 하면서 막 꾸역꾸역 하는 게 있으면 한 인생 내가 살린다 생각해가지고 도와준다니까. 진짜 그거 있어. 상관들이.